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. 이런 사진을 보고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까요? 일단 전체적으로 톤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약간 푸른 톤이 있는 것 같아서 푸른 톤으로 보라색 톤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약간 흐린색으로 이런 식으로 쭉 입혀주시는 거예요.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, 지금. 물들이. 조금. 요 색감이랑 조금 다른 색감으로 해서 아래쪽도 또 그려줄 겁니다. 네, 약간 덜 말랐을 때 들어가는 게또 되게 예뻐가지고 바로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. 덜 말랐을 때 하면 그라데이션 되게 예쁘게 생겨요. 이제 중간 단계. 이 상태에서 이런 데를 조금 지워주셔도 돼요. 이 바깥 부분들 조금 약간 밝죠?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. 이제 멀리 보이는 나무를 좀 그려줄 거예요. 약간 이제 조금 진하게 지금 한 거보다는 조금 이제 번지죠, 이런 식으로. 물에 좀 번지기 때문에 번져버리면 흐려지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톤을 넣어주세요. 약간 녹색의 톤을 조금 손 앞에서 해줄게요. 이런 산은 참 그림 같아요, 보면. 수묵화 같죠? 그래서 물을 조금 뿌려주시면 또 물이 번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또 흐려지기도 하고 약간 거리감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막 흘러내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당황을 하시고 닦아내려고 많이 하시거든요. 네.